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시는 기쁨이 가득한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나라가 굉장히 많죠. 200개 넘는 나라, 이런 나라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엘자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데를 보면은 창세기 32장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기도하다가 받은 이름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유래입니다. 이 야곱의 열두 아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된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은 BC 약 721년경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이스라엘은 다시 바벨론에게 BC 586년인가요? 네. 그쯤에 다시 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거의 회복하지 못하고 흡수,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흡수가 돼버리고 남이스라엘, 아주 적은 남이스라엘만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다도 아니고 일부가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근데 이 남이스라엘의 주요 그 지파가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유다 사람, 유다인,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근근히 정말 아주 미세한 세력을 가지고 연명하다시피 연명해 오다가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여러 차례 독립을 시도하지만은 실패하고 결국은 AD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세계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세계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흔적이 없어지는 나라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그냥 씨를 잔멸시키기 위해서 대량 학살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약 900만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3분의 2를 다 죽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적인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혹독한 세계적인 국제적인 시련과 핍박, 박해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은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동에 지금 있고 소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 중심에 아직도 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지금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도하시는 그 이끌어가시는 면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유일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지금 로마서 계속 보고 있는데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9장 이스라엘의 과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선택받은 특혜를 누린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지금 버림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11장에 오면은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일단 우리 앞서서 축하를 합시다. 할렐루야. 축하해야 돼요, 우리. 그거 시기하면 절대 안 되죠. 그들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결국은 안전한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헬라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니라. 구원받는 그리고 구원의 섭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본문을 열고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전반에 보면은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우리는 축하해야 됩니다. 이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개인 모든 한 사람 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온 전체 이스라엘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양, 그렇게 국가적으로 집단적으로 동시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막 3,000명, 5,000명 때를 져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런 장면 보이죠? 그것이 이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속된 표현으로 막 떼거리로 집단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 놓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다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시점, 타임, 시점이 언제이며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도구, 근거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시점, 때,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근거, 도구,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시점, 때는 언제인가? 그때는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충만히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방인의 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은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이빠이 찼을 때, 그 시점에 그 직후에 아니면 거의 동시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함께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신비다, 전에 성경에는 비밀이다, 비밀이다, 신비다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알려지지 않고 감춰 있다가 때가 되어서 이렇게 노출되고 드러내는 것을 성경에서는 신비다, 비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신비스러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미련하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지금 버림받은 상태인데,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충만히 찼을 때 그것을 보고 영적인 시기가 일어나서 그들도 집단적인 회개의 역사,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해서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예수님 오시리라. 모든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인류,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믿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그런 사건과 또 온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해서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그 사건,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들이 알지 못해서 거절했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자기들이 친히 자기네들 조상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가 자기네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요 구원자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사건이 순차적으로 아니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고 이 땅에서 아마 천년 왕국이 건설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처음부터 구원하시고 사실은 처음부터 이방인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원받고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 9장 1절에서 보셨죠? 그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애끓는 그 마음, 큰 근심과 고통, 자기가 저주를 받는, 대신 저주를 받아서 그것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장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난 그렇게라도 기꺼이 하겠다, 그 심정 보셨죠? 그리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냐고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것을 성령이 보증을 한다, 그렇게까지 자기의 그 마음을 토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열매가 있고 그래서 계속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서야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신비, 아까 신비가 뭔지 보셨죠? 이 신비를 알게 된 바울은 자기의 동포, 자기의 형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더 혼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의 구원받는 숫자가 충만히 찼을 때 자기의 형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더 목숨 걸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슨 또 우리에게 적용되는 신비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 교인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아이고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내 가족 이 형 친척 중에 아직도 있는데 내가 무슨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내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절대 틀린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혼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가족 내 친척의 복음의 길을 앞당긴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비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는데 내가 무슨 내 주제에 애국인에게 감히 애국인에게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애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지금 점점 복음에 대해서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국인들은 우리 주변에 지금 계속 막 우리가 부르지도 않은데 자기들이 우리 주변에 이웃으로 막 오고 있습니다. 바로 애국인에게 내 이웃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국 사람의 구원을 앞당기고 축복받은 한국 그리고 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국 교회를 만드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요 깨달아지는 그리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근거, 도구는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취소될 수 없는, 철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하심과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언약을 맺으실 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서로 계약해서 야 언제 몇 시에 만나서 한번 우리 타협을 해서 계약을 맺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불러가지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이 하셨던 언약, 약속에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2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7절. 2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잠깐만요. 여기 구원자 예수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시온에서 오사, 사실은 시온에 오사입니다. 시온에. 구약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더 정확한 번역은 시온에서가 아니고 시온에, 시온에. 출발지가 아니고 도착지입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야곱은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무엇이요?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의 이 자발적인 반응을 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나서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한번 경험하셨잖아요. 저 사람들의 속성이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결국은 뭡니까? 믿음도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없게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불성실임에도 불구하고 성실로 반응하기 위해서. 그 근거는 뭡니까?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무엇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번복이 없느니라. 철회가 없느니라. 우리는 무슨 약속을 하면은 쌍방간에 나는 꼭 지키고 싶어도 상대방이 안 하면은 나도 할 수 없이 못 지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정말 지키고 싶은데 상대방이 뭐 안 지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대방이 그렇게 안 지켜도 하나님은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왜? 약속을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근거는 이렇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 이 약속을 지키실 의무가 없어요. 안 지켜도 누가 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고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키는 근거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변치 않는 긍휼하심, 자비하심,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유대인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의 긍휼. 우리가 뭐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도 못하고 뭐 구원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지멋대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지멋대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이 버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호주머니에 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궁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버린 궁유리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냥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이방인, 구원받은 이방인, 납니다. 나.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궁유를 베풀으셨는데 그들이 그 궁유를 버렸어요. 그 버린 궁유리 나한테 온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들에게 빚을 졌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원수된 상태에서 거저 하나님의 궁유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은 그들도 불순종하고 거절한 상태에서 궁유로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래서 32절은 그렇다면은 이방인이 거저 얻은 궁유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궁유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31절의 말씀이고 32절은 결론적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동일한 궁유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둘이니라 하나니라. 31절 보실까요? 31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궁휼로 이제 그들 이스라엘도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 너나 나나 똑같다.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겸손과 감사와 감격과 감탄과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뿐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신세를 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세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세 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궁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신앙은 겸손이요,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예측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아무래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아무래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이런 부정적인 예측을 우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예측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도 구원받았는데 나도 거저 은혜로 궁휼로 얼떨결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얼마든지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구원에 대한 예측, 구원에 대한 가능성, 구원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을 만약에 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불신이요, 십자가의 효력과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를 축소시키고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고 높습니까? 그래서 33절 결국은 찬양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정말 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내 계획은 너의 계획보다 그렇게 높다. 우리 바다가 얕으면은 배가 파손하거나 암초에 걸릴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깊을수록 배는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깊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한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와 기대의 대상입니다.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결국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언어로 제한된 지식과 논리로 어찌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을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좋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완벽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최선의 길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감격과 또 기쁨과 희열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적으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 바쳐진 예물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